저희는 스트레시를 기반으로 하는 헤비메탈을 거의 30여 년간 연주를 하고 있고요. 1988년도에 데뷔하면서부터 계속 하드락 강렬하고 좀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운 건
바이브. 안녕하십니까, 블랙신드롬입니다. 여러분의 성원 덕에 30년 넘게 헤비메탈 연주해오고 있는데요, 앞으로도 계속 쭉 갈 수 있도록 코로나를 이겨내고 여러분과 함께 화이팅입니다. 가보실까요?
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랜만에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아리랑TV에서 라이브 온을 통해서 소규모 공연 또 지원하는 거에 또 참여를 하게 돼서 뜻이 깊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즐기세요. 뭐 있어요 인생? 그렇게 사는 거죠. 자 다음 곡 또 하겠습니다.
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했다라는 것과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하다 보니 많은 것이 좀 낯설다. 뭐 설렌다라기는 좀 그렇고 낯설지만 계속 저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같아요. 아, 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엔 좀 긴장도 됐지만 좀 설렘이 더 커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공연이 사실 하기 힘든 그런 시대다 보니까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.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졌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즐겁게 공연했어요. 밴드 입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공중파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PR을 할 여력이 별로 없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